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기도로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나왔습니다. 성령으로 임하시사 저희 마음속에 있는 고민과 기도 제목들 모두 함께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함께 할 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필요한 지혜를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마음의 연약함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사랑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한량없는 넘치는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은혜가 나누어져서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파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부터 45장까지입니다. 요셉이 주인공이 되는 부분이죠. 이 창세기에서 요셉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인물들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노예에서 당시 세계 최대의 문명 중에 하나인 이집트 문명의 최고의 자리까지 오른 정말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뜻을 세워 노력을 하여서 목표를 달성한 입지전적의 인물입니다.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기로에 선 우리 형제들을 어쩔 수 없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이집트로 가게 되는 부분을 오늘 읽게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신을 노예로 어렸을 적에 팔아서 고생을 억수로 시킨 이 형들이 정말 미웠을 것입니다. 이 억울한 감정에 형들에게 복수를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당연히 가지는 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이고 자연스러울 텐데 놀랍게도 요셉은 마음을 매우 크게 가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원래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 히브리어로 increase, 커지다 이런 뜻인데 결국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형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이 현실이 되는 그런 부분을 오늘 읽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다시 읽고 다시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요셉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걸 봤는데 요셉은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이나 안 좋은 상황도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는 능력이 있었는데 그 긍정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베냐민을 보고 걱정이 되니까 베냐민을 이제 이집트에 자기 곁에 두려고 이제 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때 아직 아무 영문도 모르는 그런 형들 중에서 유다가 나서서 과거에 동생을 팔았던 것과는 다르게 내가 대신 노예로 남겠습니다 라고 유다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형들도 그동안 요셉을 팔았다는 그런 죄책감 때문에 너무나도 어려웠다 이런 것들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베냐민까지 또 집에 데려가지 못하면 아마도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인지 동생 대신에 자신이 노예를 남겠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런 자녀가 아니면 이런 말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노예로 팔아 넘긴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지 마세요. 그리고 형들을 걱정해 줍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구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낸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할 법도 한데 요셉은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간증하면서 자신의 원수 같은 형들을 위로하고 또 키스하고 또 함께 우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것이 과연 보통 사람에게는 가능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을 느끼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제 43장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두 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무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 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 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잘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의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제44장.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놓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놓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든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오.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오.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나르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몰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제45장.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은 나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안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느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다섯 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귀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들을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도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네, 마지막 절.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라고 이삭이 말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평생 한이 맺혔던 아들을 잃고 너무나도 슬픔으로 살아했던 이삭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돌아왔으니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을 하늘나라에 보내고 다시 만나는 날까지 너무나도 한구석의 아픈 가슴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갈 때 다시 만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에게 크게 쓰임받는 사람은 달라도 역시 무언가 다르구나 이런 거를 느꼈는데요. 기근, 가뭄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해결책을 찾아내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리고 너무나도 놀라운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요셉은 지혜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나도 과연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분들이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오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치지 않고 요셉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프거나 또는 어려움에 처한 그런 성도님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주변에 있는지 함께 둘러보고 연락하지 못했던 그런 속원들이나 아니면 지인들이나 아니면 다른 성도님들께 한번 연락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오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정말 알찬 그 트리니티 성경공부 지난주 어제도 너무나도 좋았는데요. 이 트리니티 성경공부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하고요. 또 이번 주 토요일에는 한글 학교가 또 시작이 됩니다. 이 온라인으로 하는 한글 학교가 더 어려운 시기인 만큼 더욱더 주의 사랑이 널리 전파되고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또 다시 락다운이 두 주 동안 시작되는 곳이 많은데 한 명도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고 이 재앙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 충만으로 매일 우리 자녀들이 신앙이 또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부족하고 저희가 항상 넘어지고 저희가 항상 깨달아야 될 것이 많지만 주님께서 항상 저희를 깨우쳐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다 세워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삼아 하고 기도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시옵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날로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성도답게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시고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랑과 화평이 넘치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마귀가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우리 주변에 모든 악한 그런 병마들이 있을 때 이것들에서 치유와 보호를 하여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마음이 연약하고 우리 마음이 슬프고 우리 마음이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이 곳에 아버지님께서 인도하여주옵시고 바라먼저 주옵시고 감싸주옵시고 저희가 강건하게 참된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게 하여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함께 하여주옵소서. 할렐루야.